마스크 색깔만 바꾸어도 더위를 덜 느낄 수 있다? 마스크 색깔과 더위의 상관관계부터 찜통 같은 찬을 빨리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과학다반사에서 만나봅니다. 며칠 전 회사에 남아있던 한 직원. 회사에 남아 야근하는 밤. 난 혼자다. 화장실을 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아! 뭐야! 반가워. 난 이 건물에 사는 귀신인데 지금 혼자 홀로 야근하고 있죠? 네. 그러는 양반이 회사 에어컨을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쓰나? 이게 다 에너지 낭비인데, 어? 안 되겠어, 딱 기다려. 내일 나 다시 찾아올 거니까. 뭐야? 다음 날 더위를 느끼며 근무 중인 남자. 어우, 더워. 에어컨 리모컨 누가 다 가져간 거야? 아따, 이걸 찾는단가? 리모컨 절도의 주인공은 귀신? 아, 이걸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아이, 덥지도 않고만 시원하고만 안 해. 오늘 같은 날은 이거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돼. 에이, 이 선풍기로는 안 돼요. 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이 선풍기랑 페트병만 있으면 더위를 타파할 수가 있지. 페트병이요? 응. 준비물은 페트병 두 개와 얼음, 고정 케이블 등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 페트병 아랫부분을 칼로 잘라줄 거예요. 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보호자랑 꼭 같이 해야 돼요. 먼저 페트병 아래를 2cm 정도 잘라 밑부분이 뻥 뚫리게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을 잘랐으면 이제 그 다음 요 아래쪽 요 부분을 송곳으로 뚫어줄 거예요. 이제 페트병의 중간부터 잘린 부분까지 사방으로 구멍을 내주는데 구멍이 많을수록 효과는 높아집니다. 자, 이제 이 구멍을 다 뚫었잖아. 그러면 이거를 여기 선풍기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페트병은 총 두 개를 만들어 거꾸로 놓은 뒤 고정 케이블로 선풍기 양쪽에 달아주는데요. 두 개 이제 페트병이 연결이 됐지? 응? 자, 이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얼음을 페트병 안에 넣어줄 거야. 페트병에 80%가량이 차도록 얼음을 넣고, 자, 이제 선풍기를 켜주게 되면 몸이 시원한 것!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향합니다. 어, 진짜 시원한데요? 그쵸, 시원하지? 에어컨 튼 정도의 시원함은 아니지만 그냥 선풍기보단 훨씬 시원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반 선풍기에 인형을 방치하자 20.3도씨가 나왔는데요. 얼음 페트병을 단 선풍기는 5분 후 온도를 재보자 약 1도씨 정도가 더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주변 온도를 더 내려주는 효과. 뒤편에 부착한 얼음의 냉기가 선풍기 바람을 타고 전달되는 원리인데요. 어때? 시원하지? 네, 뭐 좋네요. 그러면 또 다른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 네? 어? 가르쳐줄게.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가르쳐줄게. 아니, 괜찮아요. 아니, 나 신이 나서 그래. 결국 귀신의 강요로 따라 나서게 된 이곳. 이번엔 마스크와 관련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때 마스크 색깔만 바꾸어도 더위를 훨씬 덜 느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하얀색 마스크하고 검정색 마스크 온도차를 비교해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응. 자, 두 마스크를 나란히 놓고 온도를 재자 하얀 마스크는 24.9도씨, 검은 마스크는 25.7도씨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분 동안 햇볕에 방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마스크를 나란히 놓고 뜨거운 햇볕을 20분간 받게 한 뒤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두 마스크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얀 마스크는 32도. 자, 다음은 검정 마스크 45.8도. 흰 마스크는 처음보다 7도씩가량 높아진 데 반해 검은 마스크는 45도씨까지 무려 20도가량이 확 올랐습니다. 와, 검은색 마스크 온도가 훨씬 높네요. 그렇지. 색깔마다 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야. 여느 때보다 햇볕이 쨍쨍한 여름. 흰색 마스크는 태양빛을 반사해 처음 방치했을 때와 크게 온도차가 나지 않지만 검은 마스크는 열을 그대로 흡수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름에 흰 옷을 입으면 더 시원하고 검은 옷을 입으면 더 더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들도 여름에는 이렇게 흰 소복 이런 걸로 입는 거야. 아, 그런 깊은 뜻이. 그렇지. 그럼 저도 앞으로는 무조건 흰색 마스크만 껴야겠어요. 노. 꼭 그렇지만은 않아. 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자외선이야. 자외선이요? 응. 자외선은 색깔이 진하면 진해질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 아하. 색상별로 자외선 차단율을 비교해 보면 흰색은 94.8, 청색은 97.6, 녹색은 98.7, 적색은 98.9, 검은색은 99.5%인데요. 즉, 검은색 마스크가 흰색 마스크보다 자외선 차단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자외선 차단이 주 목적이야. 그러면 이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되고, 아니야, 나는 자외선 차단보다는 더운 게 더 싫어. 그런 사람은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른 후 흰 마스크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야. 어때? 쉽지? 아, 그럼 전 더운 게 싫으니까 흰 마스크로 할게요. 아, 흰 소복에 검은색 이거. 그래 뭐. 자, 그럼 이제 가자. 어? 우리 가요? 어디 가요? 우리 벌써 퇴근이에요? 그래, 퇴근이지. 실험 끝났는데. 아, 흰색을 왜 가져가가지고 소복하고 이게 안 맞는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퇴근하게 됐는데 차에 타자마자 울리는 곡소리. 아, 아이고. 아, 너무 뜨거워. 야, 아니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친 데다 주차를 하면 어떡해. 이거 완전 찜통이네 이거. 일단 에어컨을 틀고. 아이, 잠깐. 지금 이거 에어컨 틀면 안 되지. 에너지 낭비가 얼마나 심한데. 아, 그럼 어떡해요. 더워 죽겠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내가 다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 내려봐. 아유, 다 알려줘야 돼. 내려. 갑자기 내리라고 하더니 조수석 창문을 여는 귀신. 그리고는 자신도 내려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는데,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제 여기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닫았다 부채질 하듯이 다섯 번 반복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봐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면 이제 차량 내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아, 정말요? 그럼. 그래서 한번 검증해 봤습니다. 햇볕 아래 주차한 차량의 내부 온도는 47.4도씨. 그 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다섯 번 여닫아 봤습니다. 과연 온도는 얼마나 내려갔을까? 확인해보니 무려 41도씨. 내부 온도가 6도씨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의외로 과학적인 원리는 아주 간단해. 차 내부 온도가 내려간 이유는 공기 순환 때문인데요. 운전석 문이 펌프 역할을 하며 내부의 뜨거운 열기가 창문으로 빠져나가고 좀 더 낮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원리입니다.
그럼 창문을 다 열면 더 빨리 시원해지는 거 아니에요? 노. 그건 안 돼. 외부에서 오는 공기가 분산되니까 그 차량의 온도가 덜 내려가게 되는 거야. 아. 아무튼 이제 차량의 온도가 좀 내려간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타볼까? 네, 그래. 오, 기분 탓인지 몰라도 훨씬 나아졌는데요? 기분 탓이라니,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라니까. 야, 에어컨으로 1도만 낮추려고 해도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요즘 많이 덥고 힘드시죠? 오늘 저희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에너지 낭비를 한번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퇴근할게요. 안녕!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